아이언맨 수트 안 입었다고 엉엉 우는 아기에 당황한 로다주.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심현주 기자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마블 세계관에 숨겨진 이야기나 배우들의 일상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사진이 재조명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고사리 같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가 보인다. 그 옆에는 로다주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며 달래주고 있다. 당시 로다주는 영화 더 저지를 촬영하다가 엄마와 함께 현장에 놀러온 아이를 마주쳤다. 평소 마블 덕후였던 아이는 수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아이언맨을 기대했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아이가 마주친 사람은 상상 속 히어로가 아닌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다. 절망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로다주는 달래주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로다주는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등 끝까지 노력했다. 결국 아이는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언맨이 아닌 로다주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로다주 진짜 너무 좋다. 현실 아빠 같다. 훈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